자, 포커스 접속사 포커스 79, 79. If or because에 대한 문제풀이 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감기에 걸려서 결석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네요. 그나저나 이 친구는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이고? absent고 뜻은 결석한이고요. 잠시만요. 채점 좀 하고요. 참석한이란 뜻을 가진 영어는 present죠. present가 선물이란 뜻만 있는 건 아니니까 조심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you don't have to go의 뜻은 뭐고? 갈 필요 없다고요. 그러면 바꿔 쓸수 있는 건 you don't, 그렇죠, need to go가 있고 또 you need not go가 있다 했죠. need not에서 조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need not은 뭐 덩어리라서 조동사 덩어리라서 그녀가 갈 필요 없다라는 표현. 자, 여기선 네가 갈 필요 없다. You don't have to go. You don't need to go. You need not go. 만약에 그녀가 갈 필요 없다. She doesn't have to go. She doesn't need to go. She need not go. 여기다가 이런 거 붙이면 안 된다 했습니다. need not이라는 조동사, 필요 없음을 표현하는 조동사에는 조동사에 양념치라고 그동안 얘기했었고, 조동사에 does가 들어가는 형태는 용납되지 않는다. She need not go라고 얘기했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healthy의 뜻은 뭐고?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죠. 명사형은 health죠. health의 뜻은 뭐겠다? 건강이죠. 그 다음에 he gave up smoking의 뜻은 뭐고? 그는 담배 피는 것을 포기했다.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는 담배 끊었단 얘기고요. 그러면 to smoke 된다 안 된다? 왜안 되는데? 오케이, 지금 smoking은 give up의 무슨 어자리에 있다? 목적어 자리에 있는데 give up은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이기 때문에 to smoke의 형태는 용납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런 얘기들 쭉 했고요. 오케이, 잠시만 진짜 채점 좀 하고요. 자, 그럼 B 가겠습니다. 그래서 완성시킨 문장 읽어보세요. She was absent because she got a cold 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 똑같은 표현을 so를 사용해서 좀 이따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네가 바쁘다면 우리와 함께 갈 필요 없다라는 표현 완성시키면 If you are busy, you don't have to go with us. You need not go with us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 비가 그친다면 우리는 축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표현 We will be able to play soccer if the rain stops 라고 표현하면 될것 같고요. 나의 아버지께서 건강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담배를 끊으셨다라는 표현 Because my father wanted to be healthy, he gave up smoking 이라고 표현하면 될 텐데 그렇다면 형광표현 몇 군데 칠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뭐이 부분은 don't have to go는 중요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요렇게 생겼네요. 특히 요거.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생겼고요. 얘는 요렇게 생겼네요. 자, 그래서 얘하고 같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문법적으로? 이 과의 제목이 뭐고? 이 과의 제목이 접속사라는 문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해야 될게 바로 어떤 문법을 늘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시제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 오케이. 언제 아파서? 아, 참. 언제 결석했어? 언제 감기 걸렸어? 됐습니까? 과거에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그녀는 과거에 결석했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요렇게 우리가 2번, 3번 같이 볼 필요가 있네요. 오케이. 언제 갈 필요가 없단 얘기입니까? 지금 또는 현재 또는 미래에 우리와 함께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언제 바쁘다면? 아, 과거니 여기에 이렇게 이런 게 있나 봐요. 언제 바쁘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바쁘다면.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 네가 바쁘다면을 if you are busy로 표현했고 이 부분을 보고 무슨 절이라 한다? 종속절이며 조건절이라 그러죠. 종속절 중에서도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조건절이라 그러죠. We will be able to play soccer. 우리가 언제 축구를 할 수 있을 거래요? 미래에 축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언제 비가 그친다면? 미래에 비가 그친다면이죠. 어? 미래에 비가 그친다면 the rain will, 아이고야, will stop 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무슨 절에서 조심해야 될 문법이다. 조건절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또 어떤 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시간의 부사절에도 마찬가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거. 그래서 the rain stops 라고 이렇게 뭐가 들어있는 형태, does가 들어있는 형태라야지 미래에 비가 그친다면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 be able to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can이 생각나죠? 그러면 we will can play soccer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죠. 왜 안 된다? 누가 다 만들 때 양념씨는 몇 번 쓰, 양념은 몇 가지 양념만 뿌려야 된다고? 한 가지만 써야 된단 말이죠. 미래의 능력을 표현하고 싶을 때 미래에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는 will can이 사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can하고 같은 뜻을 가진 be able to를 사용해서 we will be able to play soccer. 우리는 미래에 축구할 수 있게 될 거다. 만약 비가 현재 그친다면이 아니고 미래에 만약에 그친다면. 그 다음에 she was absent because she caught a cold를 so를 사용해서 표현한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So she caught a cold. For the cold, 심표, she was absent. Caught a cold. So she called caught a call, she was absent. 이런 문장은 나는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해석하면 뭐 so 했듯이 그래서니까 그래서 그녀는 감기에 걸려서 그녀는 결석했다 이런 겁니까? 아, she was absent. So she caught a cold. 오케이, 그래서 그냥 뭐 했다? 결석했다. 그래서 뭐 했다? 감기에 걸렸다. 그렇죠? 뭐가 원인해서? 결석한 게 원인이죠. 결석 안 했으면 감기 안 걸렸을 텐데, 그치? 결석해서 그래서 그 결과 뭐 했다? 감기 걸렸다. so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so 뒤에 뭐가 온다? 그렇죠. 여러분들 결석하지 마세요. 감기 걸립니다. 뭔 소리 하냐? 어? 이러고 있다니까. 마치 니들 지금 because, 아, after 쓸 자리에 before 써놓고 before 쓸 자리에 after 써놓고 맞다 하고 있는 애들이랑 뭐가 달라요 지금. 내가 그래서 맨날 so 나올 때 so가 그래서 란 뜻일 때 내가 맨날 얘기한 게 so 앞에 뭐가 나오고 원인이 나오고 so 뒤에 뭐가 나온다 했어. 이게 무슨 문장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니? 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because 대신에 so를 쓰라 그러면 애들이 because 지우고 이 자리에 so를 써놓고 맞다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so를 써서 똑같은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so로 시작하는 문장이 어딨나? 이 답답한 것들아. 어? so를 두 번 쓰냐? she caught a cold. 그녀가 감기 걸렸다. 그래서 응?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내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고 주의사항은 뭐였다? 이따구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Because she was caught a cold, so she was absent. 이렇게 하면 왜 안 된다 했죠? 이거 해석 써보자. Because she caught a cold. 어디가 틀렸는데? 어? 하나도 안 틀린 것 같은데. 그녀가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결석했어요. 엄청 자연스러운데? 어? 얘 품사가 뭐야? 얘 품사가 뭐야? 어? 몇 개 문장 붙이고 있어? 두 개 문장 붙일 때 접속사는 몇 번 써야 된다고? 한 번 써야 된다고. 그래서 because를 꼭 쓰고 싶으면 so를 써서는 안 되고 because she caught a cold, she was absent 하든지 아니면 so를 꼭 쓰고 싶으면 she caught a cold, 그냥 감기 걸렸어요. 이게 원인입니다. so 그래서 그 결과 she was absent from school, 그냥 학교에 결석했습니다. 오케이. 또 얘기했어. 다음번에 모르면 전원 너는 여섯 대 맞겠구나. 됐습니까? 마지막 한 대는 세게. 오케이. 그런 얘기들 했고요. 그 다음에 Because my father wanted to be healthy, he gave up smoking. 언제 건강해지고 싶어 하셨어? 아, 지금에 원하셨는 모양이네요. So he gave up smoking. 언제 담배 끊으셨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시제의 일치라고 한다. 그러면 he gives up smoking은 된다 안 된다? 가능하겠죠. 과거에 건강해지고 싶어서 현재 담배를 끊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 원초고 he gave up은 시간 순서상 말이 안 된다. 언제 건강해지고 싶어서? 지금 건강해지고 싶어서. 아무 때나 대답하지 마시고 생각 좀 하세요. 언제 담배 끊었다? 이건 시간 순서상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과거에 건강해지고 싶은 게 because 뒤에는 뭐가 온다? 원인이 온다? 결과가 온다? 원인이 오죠. 됐습니까? 그 원인은 결과보다 항상 앞서야 되겠죠. 같은 시제든지 과거에 원해서 과거에 끊었을 수도 있고 과거에 원해서 현재 끊을 수도 있는 거고. 됐습니까? 자, 두 문장을 괄호 안에 접속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완성하라. 자, 계속해서 I was upset, I lost my watch. 그래서 I was upset의 뜻은 나는 화가 났죠. 뭔 슬프긴 뭘 슬퍼요. I lost my wallet, I watch. 나는 뭐 했다? 시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 같으면 이거 안 써주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I was upset because I lost my watch 하면 되겠죠. 똑같은 문장을 so를 써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want to buy a ticket. 너는 뭐 한다? 너는 표 구입을 원한다. You must stand in line. 너는 줄을 서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you must stand in line if you want to buy a ticket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You must stand in line if you want to buy a ticket. 해석하면 you must stand in line, 너는 줄 서야만 한다. If you want to buy a ticket, 네가 표 구입을 원한다면. 자, 선생님이 해석해주면 니들은 아, 되게 쉽다 이릅니다. 근데 제발 if의 뜻은 뒤로 보내, 접속사의 뜻을 뒤로 보내세요.
접속사의 뜻을 막 앞으로 막 번지게 만듭니다. 내가 화났기 때문에 막 이러고 있어. 어?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화났다.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 없는 부분을 보고 무슨 절이라 그런다? 주절이라고 한다. 주절은 의미가 접속사 때문에 변질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초등부 때 접속사 보고 뭐라고 배웠어요? 접속사의 두 가지 특징. 어우, 되게 고급스러운 표현 하시네요. 좀 더 알기 쉽게 얘기해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는 게 뭔데, 그게? 누가다가 두 번 나올 수 있다. 했습니까? 그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얘기는 접속사 하는 일은 다짜를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린다 그랬죠. 근데 왜 얘 뜻을 자꾸 일로 보내냐고. 일로 보라고, 일로. 내가 시계를 잃어버렸다. 앞에 비코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시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so를 써서 I was upset because I lost my watch를 so를 써서 똑같은 표현 해주면 어떻게 되겠다? I lost my watch. So I was upset. 아이고, 추워서. 추워서는 아닌 것 같아. 원래 못 치는 것 같아, 다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됐다. I lost my watch. So I was upset. So 앞에 뭐가 나오고 원인, so 뒤에 뭐가 나온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났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만약 네가 이 책을 마음에 들어 한다면 넌 그것을 읽어도 된다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도와서 나는 창문 열었다. 오케이, 1번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주절부터 시작할까? 종속절부터 시작할까? 종속절부터 시작할래요? 다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요? 어, 그러면 종속절부터 시작해 주세요.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유 그다음 뭐? You have to read. 오케이,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더웠기 때문에 나는 창문을 열었다. 이거 주절부터 시작할까? 종속절부터 시작할까? 주절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성모 주절부터 시작해주세요. 이렇게? 어, 쌤, 저 두 번째 있잖아요. 어. It was very hard. 그래서 1번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머지 친구들? 한 친구 말고? 다르게 한다? 그러면 지우 버전은 뭔데? 또 다른 의견 있나요? 자기 거랑 똑같단 말이야. 나머지 요 안에 자기가 했는 게 다 있단 말이야. 본인이 한 거 진짜로? 두 번째 거 좀 달라? 아, 1번은 네가 한 게 있어. 둘 중에 둘 중에 있단 말이지. 내가 가서 본다. 오케이. You have to read it. 이거 뭔 뜻이에요? 너는 그것을 읽어야만 한다죠. 어? 지금 이거 상대방에게 허락해주고 있죠. 그렇죠? 허락해주는 조동사는 몇 종 세트가 있더라? 3종. 내가 해도 될까요? 몇 종? 3종이죠. 그렇죠? 내가 내 소개 해도 될까요? Can I introduce myself? May I introduce myself? Could I introduce myself?가 있었죠. 맞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물음표 안 붙는 건 뭐라 그랬더라? Let me introduce myself. 그랬죠. 왜 읽어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can read it이라든지 또는 you may read it을 하시든지 또는 you could read it. 이 세 가지 조동사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Okay, if you like this book, you can, you may, you could read it. 그 다음에 언제 창문 열었어요? Okay, 언제 넣었어요? 과거에 매우 더워서 과거에 열었죠. 됐습니까? 똑같은 표현을 Okay, so를 써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다? It was very hot. 원인이죠. So I opened the window. 이렇게 표현한다. 됐습니까? Okay, so는 종속 접속사가 아니고 무슨 접속사였더라? 등위 접속사였습니다. 됐습니까? So를 so로 시작하는 문장은 없어요. 그래서 end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을 수 있겠다. So로 시작하는 문장도 있긴 해. 근데 so로 시작하는 문장은 나중에 so 말고 딴 걸로 시작하는 걸로 배우게 되고, 어쨌든 이런 것들 배우셨네요. 자, 워크북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정리합니다.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다 했죠. 왜? 그렇죠. and, but, or, 그리고 so에 대한 얘기를 한다 했습니다. and, but, or, so 이렇게 써놓고 얘들을 한꺼번에 하는 이유는 얘들이 뭔가 뭐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비교할 점도 있겠고, 비슷한 점은 등위 접속사가 뭔데? 그렇죠. A and B 라고 만약 했다 치자. 또는 A but B, A or B, A so B 라고 했다 치자. 그러면 만약에 A가 명사라면 B도 명사라야 된다 했고, 됐습니까? A가 doing이라면 B도 doing이라야 된다 했고, A가 to do라면 to do 또는 do, 됐습니까? to는 생략이 쉽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 여기 부사라면 부사, 동사라면 동사, 이런 것들을 등위 접속사라고 했고, so는 조금 다른 점은 있습니다. so 앞에는 문장이 항상 와야 되고, so 뒤에도 문장이 와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so는 it is so cold 할 때 so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등위 접속사라는 얘기, 뭐 and 그리고 뭐뭐와 뭐 서로 비슷한 내용을 연결할 때 쓴다. 인데 선생님이 여기에 접속사 파트 어딘가를 막 설명하다가 and가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면요, 뭐 1번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근데 2번 뜻은 그러면이라고 해도 해야 될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ut이겠죠. but이 그러나 라는 뜻으로 서로 상반된 내용을 연결할 때 쓴다. 뭐 나는 배가 고팠습니다. but 다음에는 뭐 안 먹었단 얘기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and가 왔으면 뭘 먹었단 얘기가 붙어있는 게 자연스럽겠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뭐 나는 아팠습니다 한 다음에 I was sick but 한 다음에는 학교 갔단 얘기를 할까요? 안 갔단 얘기를 할까요? 학교 갔다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but은 그래서 상반된 내용을 연결할 때 쓴다. She is beautiful but 뒤에 일단은 무슨 시가 올 건데? 어떤 시가 올 건데? 긍정적인 어떤 시가 오겠어요? 부정적인 어떤 시가 오겠어요? 부정적인 어떤 시가 오겠죠. She is beautiful but unkind.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예쁘지만 불친절해, 불친절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but에 대한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or는 선택 의문문에서 보통 나옵니다. Do you like cheese or butter?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Do you like pizza or spaghetti? 이런 식으로 선택 의문할 때 주로 나오는데, 근데 or가 무슨 뜻이 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뭐였더라? 그러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소개했고, 조금 이따 또 얘기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이 녀석들에 대해서 먼저 살짝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경우였냐,
Hurry up and you can catch the train.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서둘러라. 그러면 너는 그 기차를 탈 수 있다. 였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서둘러라. Hurry up. Or 그렇지 않으면 you can't catch the train. 너는 그 기차를 탈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같은 말이 뭐였더라? If you hurry up, you can catch the train 하고 갔다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왜? If you hurry up, 만약 네가 뭐 한다면 서두른다면 you can catch the train. 너는 기차를 탈 수가 있어. 였고요. 그 다음에 hurry up or you can't catch the train은 뭐였더라? 뭐하고 왔다더라? If you don't hurry up, you can't catch the train을 같은 뜻이 되는 이유는 해석해보면 알 것 같은데 If you don't hurry up, 만약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너는 기차를 탈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하고 예, 보이죠? 그래서 이거하고 또 똑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Unless you hurry up, you can't catch the train. You hurry up의 뜻은 뭔데? 너는 서두른다. 근데 unless you hurry up은 무슨 뜻이라고요? 만약 서두르지 않는다면 unless 안에 뭐 들어있다? not 들어있다 라고 얘기했죠. 만약 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자, 이 얘기는 언제 또 할 거냐? 이 챕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문장의 형식 말고 문장의 종류라는 파트 할 때 다시 또 얘기하게 될 거니까. 됐습니까? 미리 만나서 인사했죠? 오케이. 다음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이름도 불러주세요. 됐습니까? Okay, my uncle raises 2 pigs and 3 cows. 그래서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지 다 알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raise라는 녀석도 조심해둬야 된다. Raise your hands. 한 번 뜻이야. Raise your hands. Raise your hands. 뭐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죠. 은행 강도들이 은행에 들어가서 뭐라 그래? 자, 은행 강도 역할 여러분한테 대본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실감나게 대사해 봅니다. 뭐라고요? Raise your hands. 이런단 말이죠. 됐습니까? Don't move.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조건문 얘기하면 되겠죠. If you move, I will shoot you. 이러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Don't move. Raise your hands.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헐리우드 가서 이제 열심히 한번 배역을 찾아서 오디션 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가면 당신은 아무래도 이 역할에 어울리겠습니다. 얼굴 인상이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 대본 주겠죠. Raise your hand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aise의 뜻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다 들다 라는 뜻도 있는데 이처럼 지금 문장에서처럼 raise 뒤에 어떤 동물이라든지 식물 같은 것이 오면 또는 뭐 아이들 뭐 raise three kids 뭐 three children 이런 게 오면 raise가 무슨 뜻도 있다? 기르다 라는 뜻도 있고 같은 말은 grows. My uncle grows. 근데 grow 뒤에는 보통 식물이 오고요. raise 뒤에는 동물이나 사람 같은 것이 옵니다. Okay, Amy likes to swim, but she doesn't like to run. 그래서 Amy는 뭐 수영하는 건 좋아하지만 달리기 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에 이제 뭐 생략할 수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민준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생략하고 읽어주세요. Amy likes to swim, but to run 이렇게.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생략하고 읽어보겠습니다. Amy likes to swim but doesn't like to run.
오케이. 그래서 중학생들 특히 뭐 중1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 보면 얘 생략한 다음에 이 자리에다 뭐 써놓고 don't like to run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당연히 틀렸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다? 여기 she가 생략됐는데 she don't like to run 이라는 표현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생략됐을 때 주의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Empire State Building은 뉴욕에 있니 아니면 런던에 있니 라는 표현 완성시켜서 읽으면 Is the Empire State Building in New York or in London? 여기도 생략할 수 있는 거 있죠? 네. 네, 그래서 성모 생략하고 읽어주세요. 습니까? 그래서 반복된 녀석은 생략할 수가 있다. Is it in New York or London? 뭐 the Empire State Building은 it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Is it in New York or London?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뉴욕에 있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Yes. It is New York. 이따구로 대답하면 몇 군데 틀렸어요? 몇 군데 틀렸어요? 일단 몇 군데 틀렸냐고요. 두 가지 틀렸죠. 일단 첫 번째 틀린 건 틀렸고요. In New York. 됐습니까? It is New York. 그러면 Empire State Building is New York. Empire State Building이 뉴욕이다. 라고 얘기하는 Where에 대한 대답을 써야지 What에 대한 대답을 써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선택해서 물어봤는데 만약에 그냥 Is the Empire State Building in New York? 이라고만 물었다면 yes it is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때는. 하지만 여기에 or 붙어서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Empire State Building 뉴욕에 있니 아니면 런던에 있니 그랬는데 그래 어쩌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까? 선택해서 답을 해야 되겠죠. 여기 yes no 라는 대답은 안 된다 이게 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at에 대한 얘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하고 나서 뭐 이렇게 가네. 자, 이 that 이 that은 여러분들 몇 번째 배우게 되는 that이냐라는 거 여러분들 뭐 일단 문법책을 기준으로 해도 그렇고 뭐 아니면 여러분들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도 그런가?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책에 나온 건 세 번째인데 내가 여러분들 이거 네 번째 배우는 that이라고 했는데 야. 제일 먼저 배운 that은 뭐 I like that이죠. 어떤 문법 제목에서 배웠더라? 지시 대명사 I like that book 뭐 비슷하기도 하죠. 이때는 얘 이름이 뭐였다? 지시 형용사였죠. 어쨌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느낌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hat은 이 순서로 따지면 세 번째겠구나. 선생님 히터 좀 켜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요? 오케이 뭐하고 비슷한 뜻? It's not that cold. 그렇게까지 춥진 않잖아. 선생님 15도예요 15도 영하 지금은 영하 5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사에 대시 있다 그랬고요. 세 번째 배운 대시 뭐 만드는 대신데 겉 만드는 대신데 근데 뭐를 겉 만드는지도 얘기해야 된다 했습니다. 뭐를 겉 만든다고요? 완벽한 문장. 몇 형식인지 따질 수 있는 녀석을 자기 혼자 독립해 있을 수 있는 문장. He is a spy. I know that he is a spy. 이런 식으로. He is a spy.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는 문장이죠. 무슨 뜻이길래 완벽하게 독립할 수 있습니까? He is a spy는. 그는 스파이다. 그럼. 고친 건 표시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쓱 보니까 뭐 별로 하나 고친 거 고쳐서 맞은 거 하나 둘 셋 아이고 고쳐서 틀린 것도 있네. 아까 맞았는데
눈으로 공부하시나 봐요. 아니요. 어? 입으로 공부합니까? 네. 진짜로? 아마도요. 아마도는 뭔데 도대체? 네 공부를 네가 몰라? 오케이, 완벽하게 다 고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설명이 절반만 나온다 했습니다. 절반도 아니고 3분의 1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자, 겉만드는 대시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I know that he is a spy가 있었는데 어디 갔어? He is a spy가 있는데 여기다가 that을 붙였어. 그러면 that he is a spy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총 몇 가지가 있다? He is a spy. 선생님 역할 그러면 뭐 따지는 거예요? 어 따지는 거죠. 어. that he is a spy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총? 자 선생님이 이거 묻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묻는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까? 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몇 개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가 스파이라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이죠. 그것. 그가 스파이라는 것, 그것. 그럼 이시 할 수 있는 역할 총 몇 가지가 있던가요? 그렇죠. 세 가지가 있죠. 이는 명사니까 명사가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 세 가지.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항상 문장이 몇 형식인지 따지는데 영향을 준다 안 준다? 항상 주죠. 왜냐하면 주어, 목적어, 보호라며.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주어시켜서 문장 하나 만들어볼까요? 그럼 이걸로 시작하란 말이죠. That he is a spy is false. That he is a spy is false. 뭔 소리야? 거짓이다. 됐습니까? false하고 같은 말은 뭐 not을 써서 하면 is not true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가 스파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야. 뭐하고 있다? 대절이 주어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또 한번 읽어볼까요? The wrong information is that he is a spy가 뭔 소릴까요? 그 잘못된 정보는 그가 스파이라는 것이다. 무슨 어 하고 있어요? 그가 스파이라는 것이다라며. 잘못된 정보는 그가 스파이라는 것이다라며. 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놈들아. 것이 것이 다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은 목적어 하는 문장이니까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I don't believe that he's a spy. 나는 믿지 않는다. 그가 스파이라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어 하고 있고. 그래서 대시할 수 있는 역할, 대수로 완벽, 지금 배우는 접속사 대시하는 역할은 문장에서 총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생긴 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It is not true that he is a spy.'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가주어 진주어. 그쵸? 이 세 개의 that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that은 몇 개? 한 개죠?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나머지 that은 생략할 수가 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략할 수 있는 that 이번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야.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배운 목적어를 하고 있는 접속사 that도 생략한다는 거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시작하게 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that도 생략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그때 가서 관계사 할 때 배우면 되고요. 어쨌든 이 that은 이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that이 생략할 수 있으려면 접속사인 경우에는 것만 되는 that이며 동시에 무슨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된다? 목적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마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냐, that절이 목적어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that이 항상 생략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 나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책에 빠뜨린 게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I think that he is a spy. I know that he is a spy. I believe that he is a spy. 그 다음에 말하다 중에서 이 형태 좋아하는 녀석이 빠져있네요. 말하다 중에서 이 형태 좋아하는 녀석이 누구였더라? Say였죠. He said that he was a spy.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 물론. 이때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이걸 보고 정확한 명칭을 여기다 적어주면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만 길어봤자 뭐 될 수 있는 that이다. I know it. I believe it. I don't believe it. 나 그거 믿지 않아. 그거 뭐 What don't you believe? I don't believe that he is a spy. 됐습니까? 이때 대선 생략할 수 있다. I think that he wants a new cell phone. 언제 생각해? 언제 원해? Okay. 그러니까 접속사라는 문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시제가 말이 되는지 따져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접속사가 있으면 누가다가 두 번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before, after 이렇게 한꺼번에 뭔 얘기할까? 문법적으로 when에 일단 뭐 1번이냐 2번이냐 했을 때 2번이고 뭐뭐 할 때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들 전부 다 뭐에 무슨 절을 끌고 다니는 애들이다? 시간에 부사절을 끌고 다니는 녀석들인데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다? 머리장머리죠. 됐습니까? 이게 뭔 소리냐? 미래에 일어날 일일지라도 반드시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는 문법은 어디까지 이어진다? if와 그리고 unless. 근데 if는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 했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나는 if의 뜻은 뭐뭐 한다면 이지만 무슨 뜻도 있다 그랬더라.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뜻도 있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난 분명히 if 뒤에 보리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말라고 가르쳐준 적 없다 그랬어.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뭐에 무슨 절을 끌고 다니는 경우 조건에 부사절을 끌고 다니는 경우에 그때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얘기했지. if 뒤에 will이 오면 안 된다고 가르쳐준 적 없다. 그 말은 어디에서도 마찬가지냐. when 뒤에 will이 못 온다고 난 얘기한 적 절대 없어. 일단 가장 대표적인 예. 왜 will you visit me? 뭔 소리 하는 거고? 그렇죠. 너 언제 나를 방문할 거니? 이란 뜻이고 이때 왜는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고 그때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의문사라 했죠. 의문사일 때 당연히 미래의 일에 대해서 궁금할 때 미래 시제 써야죠. 우리 집에 먹을 게 없대요. 우리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You should get something to eat when you visit me. 이건 뭔 소리야? 너는 먹을 거를 좀 챙겨와야 돼. 네가 나를 방문할 때. 언제 방문할 때? 미래에 방문할 때. 미래에 챙겨와야만 한다. 어? 미래에 방문할 때니까 when you will visit me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뭐라 그러면 되겠다? 왜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건데? When should I get something to eat? 이라고 묻겠죠. 그렇죠? 언제 먹을 거리 챙겨가야 되는데? 나를 방문할 때.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내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어.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는 will을 넣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 라면에도 will을 넣으면 안 된다 그랬지.
됐습니까? 나는 웬디의 윌이 못 들어간다고 얘기한 적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할 때란 뜻일 때, 2번 뜻일 때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부사 절을 이끈다. 절이란 얘기 했으니까 when 뒤에 뭐가 있을 텐데, 주어 동사가 있을 텐데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할 때란 뜻이 되고,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부사 절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다. when이라는 의문사 when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I started to learn English when I was 9. I started to learn English when I was 9. I started to learn English when I was 9. 아이고, 일찍 시작했네. 오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난 영어 배우기를 시작했다? 내가 9살이었을 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건데? Did you start to learn English?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보고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얘기한다. 이 속에 버르장머리 없이, 얘는 뭐 과거죠, 과거라서 별 뭐 상관없지만 미래의 일일지라도,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쌤, 예? 저 금요일날 저거 불규칙 적었으면 안 돼요? 오늘 시험 안 치겠다. 아이, 원래 지난주까지 해야 되는 건데. 네. 미뤄둔 건데. 몇 개? 네. 몇 개? 네. 우와, 정신 있네. 언제 칠 건데? 금요일 아침에 돼. 알겠습니다. I will travel around Europe when I will be 20. 뭔 소리 하고 싶었어? 어디 가세요? 나는 유럽 여행 할 거래요. 내가 몇 살 됐을 때? 내가 20살 됐을 때 난 유럽 여행 할 거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건데? Around the world.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 얘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고요? 오케이, 내가 20살이 될 거. 여러분들 지금 몇 살? 몇 짤? 오케이, 몇 년 뒤야? 5년 뒤죠. 됐습니까? 5년 뒤 미래지만 이거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When will you travel around Europe?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링, 랭, 롱,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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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 브록, 브로큰, 링, 랭, 드렁크, 캐치, 코트, 코트, 스틸. 아직도 틀린 게 남아있나요? 하나, 읽다, read, red, red라고 변신합니다. 스펠링은 똑같고 발음이 달라져요. read, red, red. 오케이, 한 개 남았습니다. 닫아서 고쳐주세요. 오케이, Jessica listens to music when she feels sad.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거야? When does Jessica listen to music? 언제 음악 듣니? 그녀가 뭐 할 때? 슬픔을 느낄 때. 됐습니까? 슬퍼할 때, 슬플 때. 그 다음에 before, after. 마찬가지 똑같은 문법이고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면 똑같은데, 제발 before 들어갈 자리에 after 넣지 말고 after 들어갈 자리에 before 넣지 마라. 그렇죠? 그런 짓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실수 안 하려면 일단 뭐 해야 되고 하시고요. 됐습니까? 접속사의 뜻은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고요. 접속사 뒤로. 됐습니까? 접속사 앞으로 막 보냅니다. 막. 응? I had dinner. 뭐? I washed my
And I brushed my teeth. So I had dinner, before I washed my hands. After I washed my hands. 예, 이렇게 하면 내가 손 씻었단데 요렇게 해서 무슨 뜻이 된다고요? 손 씻은 다음에, 손 씻은 후에 저녁 먹었다. 됐습니까? 여기는 before가 들어가겠네요. Before I brushed my teeth가 무슨 뜻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양치질 하기 전에 저녁 먹었다. 됐습니까? 이걸 쳐다보고 얘랑 이렇게 합쳐갖고 내가 저녁 먹은 다음에 손 씻었으니까 아이 틀렸다 이거 before 돼야 된다 제발 좀 이러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자 시간의 전후 관계를 나타낸 접속사로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 after는 뭐뭐 한 후에 라는 뜻이다 she woke up before the alarm went off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럼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난 겁니까? 두 가지 동작이 일어났는데요 She woke up 있고 The alarm went off가 있어 그래서 둘 다 과거긴 과거인데 좀 더 먼저 더 옛날 일은 무슨 일이 있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얘가 먼저 일어났고요 그쵸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툭툭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알람입니까? 아닙니까? 깨어남 그 다음에 그 후에 알람 됐습니까? 뭐? 아 이러고 있습니다 깨어난 게 더 과거고 그 다음에 알람이 울린 거죠 그러니까 알람이 울리기 전에 그녀는 일어났다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선물 산 다음에 포장했다 그러면 뭐 After I bought a present I wrapped i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 줄 세워 보겠습니다 기준인 현재가 여기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뭐 쓸래? 구입 그 다음에 포장 됐습니까? 그래서 선물을 산 후에 포장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before, after가 나올지는 제발 이런 걸 따져보든지 됐습니까? 하고 나서 before를 쓸지 after를 쓸지 엉뚱하게 거꾸로 쓰지 말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f에 대한 얘기. 여기에 if는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의 if라 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if의 뜻은 뭐뭐인지 아닌지도 배우게 된다 했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이란 뜻일 때는 명사절입니다. 왜요, 선생님? 왜 명사절이에요? 자, if의 두 번째 뜻이 사용된 문장은 이런 식이겠죠. 왜 지 맘대로 한 얘기 바꿔? 바꿔? I don't know if he likes meat 뭔 소리 하는 걸까? 난 모른다 나는 그가 고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모른대요 자 if가 뭐뭐인지 아닌지 란 뜻일 때는 무슨 절을 끌고 다닌다 했더라 방금 명사절을 끌고 다닌다 했어 왜 명사절을 끌고 다니는지 증명해주면 이거랑 똑같으니까 난 그거 몰라 됐습니까? 좀 이따가 인지 아닌지 라는 것도 배우게 되는데 여기선 그건 아니고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으로서 배우고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으로 뭐에 무슨 절을 끌고 다닌다 조건을 나타내는 조건의 부사절을 이끌고 있고 여기서 책에는 안 나오지만 뭐도 조건의 부사절을 끌고 다닌다 unless의 뜻이 뭐길래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다 그래서 unless가 if 블라블라 not이라 했어 됐습니까? 뭐뭐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으로 unless도 조건의 부사절이다 그 다음에 because는 이유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겠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을 뒤에 끌고 다닌다 됐습니까? because I was tired I went to bed early 오케이 그래서 내가 피곤했었기 때문에 나는 일찍 자러 갔다 자 그래서 다음번 시험 2차 시험도 마찬가지 이렇게 틀린 건 싹 다 고쳐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고요, 소리 내서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스펠링 어려운 거는 쓰면서 연습 좀 하세요. 네. 자, 그래서 네가 거기 가고 싶지 않다면 내가 대신 갈 거다 라는 표현 완성시키면 If you don't want to go there, I will go instead 하면 되겠죠. If you don't want to go there, I will go instead. 그리고 얘도 보이고 얘도 보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표현은 뭐다? Unless you want to go there, I will go instead 하고 똑같다고요. 자, unless가 들어갈 때 변화와 if가 있을 때 변화 다 할 수 있죠? You want는 무슨 뜻인데? 네가 원한다는데 unless you want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석할 때 조심하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If you want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네가 원한다면이죠, 그건. 오케이. 그 다음에 Eric went to a fast food restaurant because he was very hungry. 그가 매우 배가 고팠기 때문에. 자, 그리고 if하고 because를 내가 같이 가르치는 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왜 그런다 했더라. 자, 뭐 보르장머리 어쩌고 저쩌고 따지는 건 if하고 시간의 부사절에만 하는 거지 because I go to the station at 9 because my friend will arrive then. 오케이,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렇죠, 난 9시에 역에 갈 거래요. 그때 도착할 거기 때문에 친구가 그때 도착할 친구 마중하러 역에 9시에 갈 거야. 오케이, 이거 보르장머리 없이 왜 will 있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my friend he나 she니까 이렇게 해놓고 막 잘했다고 막 꼬리 흔들면서 단식 내놓으라 하면 되겠어? 내가 딱밥 딱 때리겠지. 됐습니까? 이거는 why에 대한 대답이다 이놈 시키야. when에 대한 대답도 아니고 만약 뭐뭐 한다면도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 했고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and but or so 등위 접속사 빈칸에 알맞은 말 and but or 중에 골라서라. 1번 민준. 오케이. 2번 지우. 3번 성모. 오케이. 도헌 의견. 오케이, 지금 풀고 있으니까 해석. 나의 어머니나 그녀가 널 어머니 아니면 이모니 숙모니. 오케이, 그녀는 너의 어머니 엄마니 아니면 고모 이모 숙모니. 그 다음 2번 사려 깊은이라 뜻이니까 틀렸네요. 그쵸? and가 와야 되죠. 그쵸? 그는 잘생겼고 그리고 사려 깊다. 예,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그러면 사려 깊은은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거니까 but이 아니고 and가 와야 되겠지. 그치 지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or and가 답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루드의 뜻은 뭐다? 버릇 없는 무례한이죠. 됐습니까? 예, 버릇 없는 무례한이라 뜻이니까 뭐가 자연스럽다? 좋은 거고 안 좋은 거죠. 그는 잘생겼지만 그러나 무례하다. He is handsome but rude.
얼굴 까파네 뭐 이래죠. 그렇죠? 뭐 성모 같은 애들 성질 더러우면 그렇죠? 그렇잖아. 됐습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성질 더러워도 뭐 생긴 대로 논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렇죠? 맞죠? 민준이 같은 애들이 루드하면 아이 저 시겠죠? 얼굴 까파네 잘생겼다고 막. 도원이 같은 애들 루드하면 그렇죠? 아이 잘생긴 까판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저 같은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 이러겠지만 됐습니까? My English teacher is ugly and rude. 됐습니까? 자, 루드 버릇 없는 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게 해서 골랐어라. 오케이, 쉬. 아, 그러면 보자. 이번에는 도원이 1번. 인텔리전트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민준. Like 오케이, 지우. 성모 의견 다 맞았다. 그래서 인텔리전트는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그치? 같은 말 뭐다?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Beautiful. 긍정적이죠.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intelligent 대신에, 자, 여기에다가 but이 답이 돼, but이 써 있도록 만들고 싶어. 그쵸? 그러면 intelligent 대신에 성모는 이거 대신에 뭐 쓸래? She is beautiful, but. 뭐 할래?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성 어? 어? Full? F-U-L-L? 아, F-U-L? 또? Foolish. 또? Unkind. 돌고 돌아 성모 차례 왔다. 루드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쵸? 그렇습니까? She is beautiful but rude. 자, 여기 좋은 거 나왔어요. Fool, foolish. Fool은 될 리가 없죠. 왜 안 되죠? She is beautiful but fool.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Fool의 뜻이 뭔데? 명사죠, 명사. 바보, 멍청이. 어? 그러면 왜 풀이 못 오는데, 이 자리에? 이거 무슨 접속사야? 등이 접속사. A 자리에 형용사 봤으면 B 자리에도 형용사 봐야 되겠지. 응? Smart, intelligent. 전부 다 형용사네. 갑자기 명사를 왜 집어넣나, 여기다가? 그러니까, foolish가 답이죠. stupid. 이런 것들. 됐습니까? 자, 여기는 등위 접속사라는 거 보여주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intelligent 형용사고요. writer 명사고요. hate 동사죠. 맞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딴 건 절대 답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 형용사 왔는데 형용사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와 있냐? 여기에 동사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동사가 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or, but이라는 걸 했을 때 뭐 전체적으로 보면 but 앞에 문장이 있으니까 but 뒤에도 문장이 있어야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or 앞에 a singer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or 뒤에도 a writer라는 명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제는 전부 다 등위 접속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문제들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d, but, or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생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1번 이번에는 지우부터 해볼까? 잘 안 들린다.
She is interested in Korean music and Korean art. Hey, 생략 안 한 거 다 쓰라 그러면 she is interested in. She is interested in Korean music and she is interested in Korean art.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성모. But I have no time. 다음에 또 한. Your uncle is over in Incheon. Okay.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요까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요까지 그대로. 사실은 요것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생략한 문장 읽어볼까요? She is interested in Korean music and art. 이렇게 생략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한국의 음악과 예술에 관심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잘 생략했습니다. I wanted to go to the party. 나는 뭐 하고 싶어 했었다? 파티에 가고 싶어 했으나 그러나 I had no time. 시간이 없었다. 그 다음에 Is your uncle in Seoul or 인천? 됐습니까? In 반복됐으니까 생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의 삼촌은 서울에 계시니 아니면 인천에 계시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대시입니다. 쭉 하고 여기에는 전부 다 뭐였는데 여기서부터는 뭐다? 여기에 등위였는데 여기서부터는 종속접속사가 뭔데? 종속접속사가 뭔데? 자 이렇게 생겼는데 됐습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은 뭐다 여섯 가지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대답에 대답이 되기 때문에 문장의 부속품에 불과하게 된다. 근데 what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절이라 그럴 거다 명사절이라 하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명사절을 이끄는 건 나중에 중3 때 되면 두 개를 배우는데 됐습니까? 중2 때까지는 하나만 알고 있다. 그게 바로 뭐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됐습니까? 그래서 that부터는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니까 it이 하는 몇 가지 역할 세 가지 뭐뭐 주 목 보 역할을 할 것이고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다. 나머지 주어로 생산 그가 스파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It is not true that he is a spy. 생략 못해 이건. 됐습니까? The wrong information is that he is a spy. 잘못된 정보는 그가 스파이라는 것이다. 생략 못해. I don't believe that he is a spy. 나는 믿지 않는다. 그가 스파이라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빈칸에 알맞은 접속사를 써라. I think that he is a good student. They believe that I am wrong. She said that he would come back soon. I hope that I will study abroad. Abroad 반갑게 인사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인사했지? Abroad랑. 인사 안 했어? Abroad랑 인사했지? 야, 오래간만이다, 야. 언제 곱창에 소주 한잔 해야지 하면서 인사했죠? 인사했으면 이름도 불러줘야지. 누군지 모르고 인사한 거야, 혹시? 오케이. Abroad의 뜻은 뭐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딴 거 붙여주지. 안 된다. 전치사 필요 없다. 됐습니까? 그 말은 abroad는 사전 찾아보면 명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부라고 나온단 말이야. 부라고 나온단 말이죠. 됐습니까? I hope that I will study abroad. 오케이. 자, 선생님이 요렇게 요렇게 따져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따지고 있죠? 뭐 따지고 있죠? 뭐 따지고 있냐고요? 뭐 따지고 있냐고요? 시제를 따져보고 있는 거죠. 학교 시험 문제 중에서 이 네 가지 문장을 딱 보여주고 나서 다음 네 문장 중 틀린 걸 고르세요. 지금은 다 맞는 문장이죠. 오케이. 내가 이제 학교 선생님 됐어. 영어 선생님 돼갖고 이제 영어 문제 낼 거야. 그렇죠? 영어 문제 낼 건데 학생들이 꼭 틀리게 만들고 싶어. 그 중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는 몇 번 문제 뭐를 어떻게 바꾸는 걸까? 몇 번 문장에 뭐를 어떻게 바꾸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릴까? 4번. 4번 어떻게? 어? 뭐를 어떻게 고친 걸 학생이 니들 이제 애들한테 옥장판 많이 팔아야 된다니까. 알바하러 갔더니 옥장판 많이 팔래. 사기 잘 쳐야 된대. 어떻게 사기 치는 게 제일 좋을까? I will study in a world. 내가 지금 초록색 경광펜 어디다 칠해놓고 물어보고 있냐 지금? 어? 3번에 she says that he would come back soon. 이렇게 해놓고 만약 틀렸냐? 물론 이렇게 낼 수도 있겠지만 이걸 더 많이 틀릴 것 같은데. 그거 생각하고 있었으면 뭐해? 어? 너 옥장판 판매에 실패했어. 어? 건당 만원인데 만원 못 받게 생겼어 지금. 이렇게 하면 제일 많이 틀리겠죠. She said that he will come back soon. 그녀가 언제 말했어? 언제 곧 돌아올 거라고? 과거의 미래. 만약에 이게 그녀가 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녀가 말했단 말이야. 어? 뭐하고 그가 뭐 예를 들어서 말한 게 일주일 전이라 치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일주일 전이니까 이게 뭐 3일 뒤에 3일 뒤에 올 거라고 일주일 전에 말했어. 일주일 전에 그 남자가 3일 뒤에 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어? 그러면 he 그때 말할 때 말할 당시에 쌍따옴표로 말하면 he will come back in 뭐 3 days 해도 되는데 뭐 할까? 3일 뒤에 뭐 3 days later 어겁니까? 3일 전에 돌아올 것이다 이럽니까? 3일 뒤에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 치자. 이때 당시에는 됐습니까? 근데 그게 시간이 흘러가서 이게 그때 말할 때는 말하던 순간의 미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해놓으면 언제의 미래가 돼버렸어? 과거의 미래가 돼버렸단 말이야. 과거의 미래. 과거의 미래 표현하고 싶으면 will을 쓸 수 없고 will 대신에 뭘 써야 되겠다? would를 써야지 뭐가 이루어진다? 시제의 일치가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이 자리에 will이 있으면 될 리가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that절을 좋아하는 대표 동사들이 뜻 보입니다. 특히 말하다 중에서 say라는 동사가 몇 형식 좋아한다 그랬더라. 이거 전부 다 3형식인 건 알고 계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say 동사가 3형식으로서 누가 뭐뭐 할 것이라는 것을 말했다 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말해요?
언제 희망합니까? 언제 해외에서 여행하기를 미래에 해외에서 여행하기를 희망한다. 그 과거에 말했고 과거의 미래에 곧 돌아올 거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언제 믿어요? 현재 믿죠? 언제 틀렸어? 현재 틀렸다고 현재 믿을 수 있고 여기에 I was wrong도 말이 되겠죠. 과거에 틀렸다고 현재 믿고 있다도 가능한 거고요. 언제 생각해요? 현재 생각하죠. 언제 착한 학생이라고? 현재 착한 학생이라고 현재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뭐 말하기죠? 그쵸? 평가를 말한 거죠. 그러면 뭐라고 물었을 때에 대한 대답이냐? 이거 뭐라고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입니까? Him. 됐습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him? 이라고 물어봤겠죠. What do you think about him? 너는 그 남자를, 그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니? 이지만 절대로 How do you think about him?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왜 How do you think about him? 하면 안 됩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him?에 대한 대답이 That he is a good student가 답이 What에 대한 대답이 That he is a good student죠. 암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How do you think about him?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평가 묻고 답하기 What do you think about him? I think that he is a good student.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대는 몽땅 다 갈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죠. 대시 이거 하는 대시죠? 아니죠. 겁 만드는 대시인데 무순화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다 생략할 수가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시 들어가기에 알맞은 거 I didn't know that he was your brother. 언제 몰랐다? 과거에 몰랐다. 언제 your brother였는지 과거에 너의 brother였는지. 1번 문장은 사실 출제자가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잘못 썼어요 지금. 어쨌든 대시 들어갈 위치는 I didn't know that he was your brother. 1번 문장 어떻게 고쳐야지 바른 표현이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She found out that I failed the exam. 해석해 주시고요. 좀 이따 누군가가 We hope that you will enjoy the party. He said that I could fix the TV.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언제 말했어? 과거에 말했죠. 내가 언제 TV를 수리할 수 있다고? 과거에 TV를 수리할 수 있다고 과거에 말했었다. 오케이. 접속사 항상 모일치, 시제일치 신경쓰라 했습니다. We hope. 우리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That you will enjoy the party. 네가 언제 파티를 즐기기를? 미래 파티를 앞으로 곧 파티가 시작될 건데 파티를 즐기시길 희망합니다. 바랍니다. 오케이, 2번 해석 성모 She found out that I failed the exam. 찾았지 않다. 내가 find out 수고로 외우라고 안 했나요? 응? 그녀가 알아냈다. 찾긴 뭘 찾아? 알아냈다. 뭘 알아냈대요? 내가 시험을 망쳤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성적표 가방 안에 꽁꽁 숨겨놨는데 엄마가 발견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I didn't know. 내가 과거에 몰랐다. 자, 이거는 어떻게 고쳐야 말이 되느냐?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I didn't know that he is your brother. 이렇게 해야지 되는 문장입니다. 과거에니까. 오케이, 이거는 시제일치의 예외입니다. 그리고 오씨, 잠깐만 기다려.
자,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치죠. 'I didn't know that he is in the room.' 틀렸단 말이야. I'm here. 알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문장입니다. 어? 왜 이건 틀렸는 문장이냐? 언제 몰랐어? 과거에 몰랐어. 언제 그가 방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현재 방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나는 과거에 몰랐다. 말도 안 되는 문장이라고. 됐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올바른 문장이 되게 하려면 당연히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고요. 과거에 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난 과거에 몰랐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말이 된다고요. 그렇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I didn't know 다음에는 과거 시제가 와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 과거 시제 썼는데 왜 틀린 문장이라고 했을까? 자, 이 문장의 해석은 나는 과거에 몰랐어. 뭘 몰랐냐 하면 그가 너의 남자 형제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너의 남자 형제라는 사실은 과거에는 남자 형제인데 지금은 남자 형제가 아닙니까? 이거 뭘 얘기하는 부분이야 이거? 그렇죠. 팩트죠. 팩트.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반드시 현재 시제로 얘기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시제 일치의 예외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됐습니까? 얘는 이즈로 고쳐야지 올바른 문장입니다. 뭐 과거에는 브라더였는데 지금은 우리 연 끊자. 브라더 아니다. 이게 되는 겁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호적 정리했다. 뭐 이번 설에 보면 이제 친척들 모여갖고 이제 막 그 즐거운 시간 보내고 했죠? 이번 설에. 그렇죠? 즐거운 시간 다들 보냈죠?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그때 그 돈 어쨌나?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사람은 없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뎃을 쳐라. 밑줄 그으세요. 그럼 생략할 수 있는 뎃을 생략하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원. I hope you also like that. 뭐 끝에 뎃은 읽은 거야? 만 거야? 네? 끝에 뎃은 읽은 거야? 만 거야? 요렇게? 뭐? 아 잠깐만 빨리 좀 하자. I hope you also like it. 이번 성모 Later? Later? 3번 지우겠네. 오케이. 의견 담아놨다. 그렇다면 생략할 수 없는 뎃들도 있네. 오케이. 그래서 I hope you also like that 무슨 뜻이에요? 누가 언제 뭐 한다? 내가 현재 희망한다. 네가 또한 저것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을 언제 마음에 들어 하기를 현재 마음에 들기를 현재 바란다. 이 뎃은 몇 번째 배운 뎃이야? 첫 번째 배운 뎃이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지시사인데 그렇죠. 지시사고. I know. 내가 언제 안다? She didn't read that letter. 그녀가 그렇죠. 저 편지를 언제 안 읽었다라는 것을 과거에 안 읽은 사실을 현재 알고 있다. 이 뎃을 보고 지시사라고 하는데 좀 다르죠. 얘는 지시사 중에서 지시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이 자체가 이시죠. 그럼 지시 대명사겠죠. You also like it. 됐습니까? 명사가 되었죠. 그러니까 지시 대명사고요. 이 뎃을 보고는 지시사 중에서도 지시 형용사란 말은 뒤에 명사가 있어야지 합쳐서 it이 된다. She didn't read it. 그거 안 읽은 사실을. 그래서 어쨌든 지시사면 지시대명사든 지시형용사든 생략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she thought that 생략하고 she thought I couldn't make that much money. 그래서 그녀가 언제 생각했다? 과거에 생각했다. 내가 그렇게도 많은 돈을 벌지 못했었다고 생각했다. 됐습니까? 내가 그렇게도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생각했었다. 오케이. 그래서 이 that을 보고는 it's not that cold죠. 그래서 무슨 that이라 한다? 얘는 부사다. I couldn't make so much money. 누가 하는 일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I couldn't make so much money. 내가 그렇게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으려고는 없을 거라고 참 생각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의 that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that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I can't believe that it's not a goal. 나는 뭐 할 수가 없다. 그것이 골이 아니라는 것을. 됐습니까? 월드컵 보면서 뭐 그런 경우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거 얘기한 겁니다. I can't believe that it's not a goal. 뭐 주심이 막 뭐라면서 뛰어가요. 주심이 막 이러면서 뛰어가잖아. 그치? 그치? 이러면서 뛰어가는 거 봤지? 그게 뭐 하겠다는 얘긴데? VAR 하겠다는 얘기지. 그쵸? 그러고 나서 좀 이따 와갖고 막 이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didn't know that Mike was absent. 그녀가 언제 몰랐다? 언제 마이크가 결석했다? 과거에 결석했다는 것을 과거에 몰랐다. I find that there is no place like home. You will find that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좀 이따 해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hey said that Kate didn't like that idea. 그들은 뭐 했다? 말했죠. 과거에 말했죠. 케이트가 저런 생각이 과거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말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민준 해석. You will find that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위를 어디 팔아먹고 없네요. 맞아요? 뭔데? 계속이. 나는 깨달을 것이다. 집 같은 장소가 거기 없다는 거. 아, 이거 거기에란 뜻이구나. 집 같은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깨닫게 될 거다. You will find that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집 같은 곳이 없다라. 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넌 집 같은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오케이. 뒤에 이런 말 넣을 수 있겠네. If you go camping now. 그쵸? If you go camping now의 뜻은 만약 네가 지금 캠핑하러 간다면, 오늘 같은 날씨에 캠핑하러 가면 집 같은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그쵸?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네. 그쵸? 네. 오늘 같은 날씨에 캠핑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난 해봤는데 재밌던데. 됐습니까? 오케이. 엄청 춥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어쨌든 that 쭉 풀어봤는데 that은 그래도 문장의 형식을 영향해 준다 안 준다? 주죠. 왜냐하면 it이 하는 역할하고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부터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that은 명사절이었고요. 지금부터 얘기한 건 똑같이 종속절은 맞는데 뭐에 대한 대답들만 나옵니까? 이제부터는 그렇죠. When, where, how, why. 그 중에 특히 when이나 why에 대한 대답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없는 뭐가 보인다? 이걸 보고 뭐에 무슨 절이라 했어요? 조건의 명사절이야? 조건의 형용사절이야? 조건의 부사절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포커스 77번부터는 전부 다 부사절만 다루게 될 거고요. 이 덩어리는 아무리 있어봤자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수식어 덩어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녀석을 골라라. When you need help, you can call me. 그 다음에 They always talk about soccer when they meet together. When she was 10 years old, her family moved to Boston. 그래서 네가 언제 도움이 필요할 때, 현재 또는 미래의 도움이 필요할 때 You can call me. 넌 나에게 전화할 수 있다. 넌 나를 부를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할 땐 나한테 전화할 수 있어. 전화해. 됐습니까? Okay. When can I call you?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그렇죠? 언제 내가 call you 할 수 있나요? When you need help. 그 다음에 They always talk about soccer. 그들은 항상 축구 얘기를 한다. When they meet together. 그들이 뭐 할 때? 함께 만날 때. 그대로 만날 때면 됐습니까? 오케이. 만날 때마다 축구 얘기한다 하고 싶으면 얘 대신에 딴 걸 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만날 때마다 하고 싶으면 when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겠어요? Every time they meet together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들이 만날 때마다 맨날 축구 얘기만 해. 됐습니까? 이게 이제 내 남자친구하고 내 남자친구의 친구라면 이제 헤어지겠죠. 그쵸? 그치 지구야? 그럴 것 같지? 맨날 축구 얘기만 하고 있어. 그치? 재미없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they always talk about bag. 그쵸? 맨날 가방 얘기만 해. 그치? 그쵸? 여자친구가 맨날 여자친구랑 여자친구의 친구가 맨날 만나면 맨날 가방 얘기만 해. 샤넬이 어쩌고 뭐 구찌가 어쩌고 이러고 있어. 됐습니까? 그럼 헤어지겠죠. 우리 헤어져. 난 가방 관심 없어. 난 축구 관심 없어. When she was 10 years old. 그녀가 10살이었을 때 her family moved to Boston. 그녀의 가족들은 보스턴으로 뭐 했다? 이사했다. Okay. 그래서 When can I call you? When do they always talk about soccer? When did her family move to Boston? 전부 다 언제 보스턴 이사 갔니? 10살이었을 때. 언제 축구 얘기만 하니? 만날 때마다. 언제 제가 콜 유 할 수 있나요? When you need help.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전부 다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끌고 다니는 when입니다. when에 대한 대답은 의문사 when에 대한 대답을 접속사 when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알맞은 녀석에 넣어라. 오케이. 1번. 이번에는 성모부터 해볼까? He was 너무 굵은 색인데? 계속해서 2번은 성모가 해볼까? 응. When she is saved, she doesn't eat. 오케이, 3번 도훈이가 해볼까? 4번 지우가 해볼까? 오케이, 그래서 의견 다 맞았다. 자, 주절에다가 형광펜 칠하겠습니다. 주절만 그러면 읽어주세요. 동원, 1번 문장의 주절. He walked hard. Okay, 2번 문장의 주절. She doesn't eat. 3번 문장의 주절. Turn off the light. 4번 문장의 주절. 오케이, 특징은 전부 다 접속사가 붙어있지 않은 녀석들이 주절이고, 해석할 때 이 부분은 그는 열심히 일했었다, 그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젊을 때, 젊었었다는데 다짜 떨어지고 젊었을 때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그녀는 먹지 않는다, 그녀가 슬퍼할 때, 그녀가 슬퍼한다가 그녀가 슬퍼할 때라는 뭐에 무슨 절이 했다 시간에 부사들이 되고 있다. Turn off the light. 뭐 해라? 불 꺼라. When you leave here. 네가 여기를 나설 때, 떠날 때. 뭐 방이겠죠. 방에서 나갈 때.
When I heard the news,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I was so happy. 나는 매우 행복했었다.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도훈아, 뭐라고 물어볼래? 네? When I heard the new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en were you so happy? 라고 묻겠죠. 언제 행복했었니? When I heard the news.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올바르게 해석해라. When it rains, please don't go out. 해석. 지우. 그렇죠. 비 내릴 때는 밖에 나가지 말아라. 좋겠다. 그치? 됐습니까? 뭐 비 내려요. 학원 안 갈게요. 나가지 말라며요. 오케이, 성모, 2번. 내가 곤란했을 때, When I was in trouble, he helped me. 왜 안 읽습니까? 내가 곤란에 처해 있었을 때, 그는 나를 도와줬었다. 오케이, was하고 helped하고 잘 어울리고 있고요. rains하고 don't go out하고 잘 어울리고 있고요. 시제가 잘 맞고 있고요. When she has free time, she draws pictures. 그녀가 자유시간이 있을 때 그녀는 그림을 그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도훈이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3번에서 When she has free tim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en does she draw pictures? 그녀가 언제 그림 그리나요? When she has free time. 됐습니까?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은 그녀의 뭐란 얘기야? 영어로? Hobby.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은 그녀의 취미입니다. 를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Her hobby is to that 네 버전은 to draw pictures. 또 that 한 사람은 that she draws pictures. 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죠. 하나 남았네요. 하나 남았잖아. 그렇죠. drawing pictures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Her hobby is drawing pictures. Her hobby is to draw pictures. Her hobby is that she draws pictures. That 해서 틀리는 줄 알았는데 잘 맞췄네요. 그녀의 취미는 그녀가 그림 그리는 것이다. 근데 그녀의 취미는 그녀가 그림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잘 없을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n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오케이. 그래서 1번 민준 2번 도원 한번 성모 오케이 의견 예? 다 맞았죠 When she saw me 그녀가 나를 봤을 때 She ran away 그녀는 뭐 했다? 도망갔다 달아났다 됐습니까? 왜 그랬지? 나한테 돈 꺼갔는데 안 갚았나? We were so worried. 우리가 뭐 했다? 매우 걱정했다. When we heard about the accident. 우리가 그 사고에 대해서 들었을 때. When you are sick. 네가 아플 때. You must go to see a doctor. 너는 진찰 받으러 가야만 한다.
됐습니까? 뭐 의사를 보러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See a doctor. 진찰 받답니다. 됐습니까? 뭐 의사 뭐 잘생겼나 못생겼나 보려고 뭐 봅니까? 진찰 받으려고 가는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before, after입니다. 발로 아래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1번 성모. Okay, 2번 지우. Okay, 3번 민준. Okay, 도원 의견. 다 맞았다. 오케이. 그래서 you must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something. 해석 성모. 뭔가를 먹기 전에. 오케이. 그래서 before you eat something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거 읽은 친구가 잘못 읽었습니다. 아까 어떻게 읽었고 어떻게 읽어야지 바르게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책 읽고 나서 자러 갔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러 갔다의 시제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내가 읽었던 읽고 나서도 언제 읽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된다? After I read a book, I went to bed 라고 읽어야지. After I read a book 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efore I go to school, I have breakfast. 내가 뭐 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나는 뭐 한다? 아침을 먹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빠르게 해석해랍니다. I came home before he left 가 보이고요. I'll call you after I finish my homework 가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1번 도원 해석. 오케이. 그러면 내가 나랑 I랑 he는 만났단 말이야 못 만났단 말이야? 만났단 얘기죠. 난 집에 왔다 그가 떠나기 전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call you. 내가 언제 너한테 전화할 거다? 미래에 너에게 전화할 것이다. After I finish my homework. 내가 언제 숙제를 끝난 후에? 미래에 끝난 후에. 됐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 will 넣으면 안 되는 이유. 왜 안 되죠? 민준, 여기에 After I will finish my homework 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이유. 라고 물으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When will you call me? 언제 나한테 전화해 줄 거야? After I finish my homework. 내 숙제 끝난 다음에.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라서 그게 뭐 문법적으로 뭐라고 한다 이 부분이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난 분명히 가르쳐줬어. 어떻게 답할 건지. 모범 답안으로. 됐습니까? When will I call you? 에 대한 대답이니까 보르장머리 없이 will 넣으면 안 됩니다. 가 길게 설명한 게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라고 하든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이라고 물어볼 테니까요. 라고 대답하시든지 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십시오.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접속사를 써라. We took a walk before we took a shower.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언제 뭐 했답니까? 과거에 산책했대죠. Before we took a shower. 우리가 언제 뭐 하기 전에? 과거에 샤워하기 전에
우리는 산책을 했다. 그럼 산책하고 샤워한 거야, 두헌? 샤워하고 산책한 거야? 네. 왜 바꿔서 대답하냐? 그럼 어떤 행동은 먼저야? Took a walk가 먼저야? Took a shower가 먼저야? Took a walk 했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 took a shower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we took a shower after we took a walk. 우리가 뭐 했다? 샤워했다. 산책한 다음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efore he came home, he finished the work. 오케이. 그러면 집에 오는 게 더 과거야? Finish the work가 더 과거야? 성모. She came home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무리했다. 오케이.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그가 집에 오기 전에 그는 일을 마무리했다. 됐습니까? 그죠. 그가 집에 오기 전에 일을 마무리했다. 그렇죠? 집에 오기 전에 일 마무리했대요. 집에 오기 전에 일 마무리했대요. 저런다니까? 어? 무슨? 그래서 after he finished the work, 그가 일을 마무리한 후에 그는 he came home. 집에 왔다. 일을 마치고 집에 왔다. 일 마치고 집에. 어? 좀! I opened the box after I took a deep breath. Take a deep breath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Take a deep breath. 심호흡하다겠죠. 심호흡하다. Take a deep breath. 됐습니까? 깊은 숨을 쉬다 라는 표현입니다. Take a deep breath. 그러니까 나는 상자를 열었다. 내가 심호흡한 후에. 그럼 심호흡하고 오픈한 거야? 오픈하고 심호흡한 거야? 됐습니까? 시간 순서를 제발 좀. I took a deep breath. 나는 심호흡했다. Before I opened the box. 상자를 열기 전에. 상자 열기 전에 심호흡했다. 심호흡한 후에 상자 열었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review this book, you take your exam. 오케이, 한 문장으로 만들어달라. 1번 문장 지우, 한 문장 만들면 뭐겠다? 뭐라고? You read this book. You read. You review. Okay, 그 다음에 2번은 민준. Okay, 얘는 도대체 왜 써야 돼요? 리뷰 this book before you take your exam. After I have lunch, I brush my teeth. Okay, 그래서 성모 해석. 복습하다. 내가 하지 말란 짓을 하고 있죠. 얘가 일로 가고 있죠 지금. 어? 얘가 일로 가고 있죠. 리뷰 복습하다. 이 책 복습해래. Before you take your exam. 네가 시험 치기 전에 이 책 복습부터 해라. 그럼 먼저 하는 행동은 복습이야? 시험치기야? 복습해라. Before you take your exam. 네가 시험을 치기 전에. 그 다음에 after I have lunch. 내가 뭐 한 다음에?
점심 먹은 다음에 나는 양치질을 한다. 됐습니까? 이걸 가지고 After I brush my teeth, I have lunch 하면 이상한 짓 하는 애죠. 됐습니까? 오케이, 양치질한 후에 점심 먹는다. 이상한 짓 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if하고 because 오늘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즉시 풀면 되겠죠. 빈칸에 if나 because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골랐어라. 그래서 1번 지우. 오케이, 2번 성모. 오케이, 3번 도헌. 오케이, 의견. 오케이, 3번 문장 지우 해석. 오케이, 그래서 because she was poor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확인하겠고요. 그 다음에 if you want to buy a car you must save money.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You have to save money. save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는 절약하다, 저축하다겠죠. 만약 네가 차를 구입하기를 원한다면 if you want to buy a car you must save money. 너는 저금을 해야만 한다. I like him because he's polite. polite 반대말. rude. 그 다음에 또 impolite. I like him. 나는 그가 마음에 들어. Because he's polite. 그가 공손하기 때문에. Why do you like him? Why do you like him? 뭐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he's polite. 그 다음에 Why couldn't she buy the necklace죠? 뭐라고요? Why couldn't she buy the necklace? 가 오케이, 이거는 셋 중 뭐지? 능력이죠.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she. 아, couldn't인데 isn't야? She wasn't able to buy the necklace because she was poor. 됐습니까? poor의 반대말.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랐어라. I won't buy that bike. 나는 사지 않을 것이다. What? 저 자전거를. Because it is expensive. 비싸기 때문에. Why won't you buy that bike? It hasn't. 생략할 수... 소원아 이거 생략할 수 있냐 없냐? 생략할 수 있죠? 생략할 수 있니? 에? 생략할 수 없어요? 왜요? 당연히 생략할 수 없죠. 지시사니까. 지시 형용사죠. 그 다음에 I stayed home all day because it was cold. 여러분들하고는 다르네요. 그쵸? 됐습니까? 언제 stay 했어? 언제 cold 했어?
됐습니까? 네. 언제 비싸? 현재 비싸죠. 언제 안 살 거야? 미래 안 살 거죠. 그 다음에 if it doesn't rain you if it if you study hard네요. 뭐 네가 언제 열심히 공부한다면 네가 미래 열심히 공부한다면 you will get a good grade. 언제 좋은 성적 받을 거야? 미래에 좋은 성적 받을 거다. If you will study hard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if it doesn't rain I will play tennis. 그래서 언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미래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나는 테니스를 미래에 칠 것이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했고요. 오케이, 한마디 더 할 만한 문장은 요렇게 요렇게 보이죠. 그래서 if it doesn't rain 하고 같은 표현이 뭐다? Unless it rains I will play tennis. Unless it rains I will play tennis 하고 같은 표현이다. 오케이, 그녀가 오늘 온다면 우리는 파티를 열 것이다. If she come today Kames? If she comes today, we will have a party. If she will come today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늦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없이 그 남자 없이 갔다. We went without him because he was late. 그래서 because he was late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지우야 뭐라고 물어보겠니? 아 너는 뭐 송모야 뭐라고 물어보겠니? Why did we late? Because he was late. 그가 늦었기 때문에. Hey, 뭐라고 묻겠다. Why did you go without him? 맞아요? 네. 왜 못했어요? 니들은 왜 그 남자 없이 갔냐라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뭔지 혹시 또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생략. 생략이 안 났다. 그럼 몰랐다는 거하고 다른 건가요? 가르쳐준 적이 없나요? 근데 왜 몰랐죠? 당황했나요? Why did you go without him? Because he was late. 두 문장을 if나 because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I went to bed early, I was tired. I went to bed early because I was tired. 하고 똑같은 문장을 so를 써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like him. You should tell him. If you like him. 쉼표. You should tell him. 만약 그가 마음에 든다면 너는 그에게 말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so를 쓰고 싶어. 그러면 지우야 어떻게 하면 되겠니? I was tired, so I went to bed early. Okay. 오케이. 그래서 맞아요.
맞습니까? 아니다. 맞죠? I went to bed early, so I was tired. 뭐 둘 다 할까요? 아까 성모 이거 맞다며? 잘못 봤어? 왜? 어, 지우 물에 빠지면 같이 물에 빠질라고? 지우야! 너 없이 못 살아! 막 이러면서? 어? 나 무조건 너 따라다닐 거야! 막 이럴 거야? 어? 아니다. 그건 오해다. 수상한데? 무조건 옳다 그런 거 같은데? 지우 네 말은 다 맞아 이런 거 같은데 약간? 갑자기 조용해지네. 똑바로 해라!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까지 실전 문제 풀이 해오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오케이, 모두 하셨습니다.